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찍으시게요. 덩크슛 연습 중이신 건가요? 어떤 거요? 아, 덩크슛이요? 예. 네,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경기 중에 한번 보여주시나요? 네,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정규 시즌을 잘 끝내고 저희 선수들이 또 플레이오프라는 무대도 잘 이겨내고 이렇게 마지막 무대에 선수들이 서게 됐는데요. 정말 후회 없는 경기로 좀 신나게 한번 놀아보고 싶습니다. 그냥 후배들이랑 즐겁게 하자고 했어요. 저도 그냥 오늘 즐겁게 하려고. 게임 저번 1차전 게임 전에도 그렇고 끝나고도 그렇고 미팅하면서 수비랑 리바운드 먼저 다 같이 하자고 해서 오늘 그런 기본적인 게 부산에서 아산까지 너무 멀리 응원하러 와주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보답을 좀 못해주셔서 죄송한 마음도 받고 오늘은 좀 열심히 해서 다들 다 같이 파이팅 있게 가겠습니다. 그냥 죽어라 뛰는 게 그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규리그 때부터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챔프전까지 진짜 팬분들이 너무 함께 같이 뛰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을 팬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좀 기대가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1차전 게임 때 그래도 잘 흐름을 좋게 끝내서 오늘로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때도 플레이오프 게임할 때도 진짜 팬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렇게 챔프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번에도 그렇고 1차전 때도 그렇고 오늘도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차전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1차전 안 되는 부분 좀 더 다르게 하려고 해요. 네. 안 되는 부분은 좀 어제도 연습 좀 더 하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 그거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주신 팬분들 그리고 원부 10시간을 그렇게 와줘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1차전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다들 여기 자리 와보고 싶었던 자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좀 더 즐기면서 열심히 뛰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인 때도 그렇고 늘 멀리서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와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먼 길 온 거 좀 지루하지 않게 네,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요. 이런 챔프전이라는 큰 무대를 경험해보는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여기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긴장되고요. 지금 땀도 되게 손에 땀이 많이 나는데 그래도 다시는 못 올 수 있는 경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프로를 하면서 그래서 좀 즐길 생각입니다. 선수들 부상 없이 챔피언들 정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BNK 화이팅! BNK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BNK 화이팅! 박경리 화이팅! 박경리 화이팅! 불꽃 찼습니다. 인사이드 빠르게 돌아서면서 그대로 쏩니다. BNK가 원정까지 와서 이기고 있으니까 너무 신납니다.
6라운드까지 이렇게 접전인 거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오늘 뭐 저희가 이기든 지든지 간에 우리 은행은 지금 체력이 소진됐다 생각하고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NK 화이팅! 힘내면 사실 경우의 수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남은 경기들이 많으니까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BNK 화이팅! BNK 첫 챔피언 결정도 올라와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일단은 올해 여기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챔프전 이겨서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BNK 화이팅! 화이팅! 선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봐서 뭐 후회는 없습니다. 선수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3차전도 있기 때문에 힘내고 오늘 회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BNK 썸 화이팅! 그래도 BNK 썸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팀이고 가능성이 계속 많은 팀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고요. 다음엔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3차전에는 이제 저희 홈으로 좀 끌고 가는 거니까 좀 3차전에는 턴오버도 줄이고 좀 집중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홈 팬분들 함성 들으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전까지 좀 잘하다가 후반전에 좀 무너져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또 다음 게임에는 그걸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차전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부산에도 많이 찾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